명수품. 자, 오늘 시사박 영어 2과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 남은 게 있죠. 그래서 시사박 영어 2과입니다. 영어 1 아니에요. 영어. 볼게요. Animal analogies 있는데, analog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동물을 비유하는 것들은 are based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Close observation, 근접해서,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동물 행동의. 하지만, 체크합시다. 당연히 however 체크해 두셔야죠. 하지만, what if 하면은, what if가 처음 요거를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뭐뭐가, 뭐뭐 한다면, 어떨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고, 주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casual observation, 이런, casual 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가까이 몰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여기서 잘 봐요. casual과 casual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보면, 만약에 이러한 casual observation은 우리가 원인에 근거한, 그러니까 원인적인, 미안해요. 갑자기 뭐 소리가 나가지고. 인과관계의 관찰, 그러니까 원인의 관찰이 이끈다면 어떨까? 잘못된 가정이나 or misinterpretation, 잘못된 오해를 gets in the way, 잘못된 오해가 들어간다면 어떨까? 이 말이죠, 지금. 다시 말해서. 이 동물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원인적인 관찰이 이끈다면 어떻겠냐? 잘못된 가정을. 또는 이러한 뭐가 잘못된 오해가 gets in the way, 얻는다면 어떻겠냐? 이 가정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찰을 해서 동물 비유를 하는데, 이 관찰을 해서 비유한 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한번 볼게요. 흥미롭게도 이것은 has often been the case. 그것은 되어 왔습니다. 뭐가? 사실이. 맞죠? 여기서 case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이. With English animal expression. 영어 동물 표현에서는요. 이렇게 됐죠. 맞죠? 다음 보면 이렇게 밑에 부분은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동물을 비유한 것이 실제 동물을 관찰했을 때 진짜 사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면 악어의 눈물은 is a good example, 좋은 예다. One is sad 하면은 얘기됐다. One is sad to weep crocodile tears. 어떤 한 사람, 여기서 이것은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is sad 해서, 보통 이런 것은 말하다의 수동은 알려지다 라는 의미로도 말을 많이 해요. 알려지다, 언급되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쓰여지는 것이죠. 참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알려졌습니다. 우는 것으로, weep, 울다죠. 우는 것으로 악어의 눈물을,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알려졌어요. 운 것으로 악어의 눈물을. 만약에 they pretend to be sad, 그들이 뭐 한다면, 척한다면 to be sad, 슬픈 것으로 when they are not, 그들이 슬프지 않을 때. 맞죠? 당연히 이 뒤에는 sad가 생략되어 있겠죠.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우리 얘기하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슬픈 거 말고 슬픈 척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the idea, 그 생각은 comes,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From the popular belief, 되게 흔한 인기 있는 믿음으로부터 되죠. 그 믿음이 뭔지를 꾸며주는 게 that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이 that부터 해서는 뭡니까? 앞에 belief를 꾸며주는 것이죠. 맞죠? 볼게요.
이 흔한 유명한 믿음이 뭐냐면 크로커다일 뭐가 이 악어가 whip 운다는 뭐 하네 over the prey 그 먹이에 이 말이죠. 그 먹이에 운다는 거죠. They kill 그게 뭔데? 그들이 죽였던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죠, 맞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그큰 대절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 대절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맞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뭐냐면 악어가 운다는 거죠. 그 먹이에 대해서 그들이 죽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잔인한 거지. 쉽게 말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자기가 죽인 먹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라는 인간의 시각에서의 관찰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popular belief는 쉽게 말하면 관찰이에요. 맞죠? observation인데 이 관찰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봤을 때 뒤에 보세요. The fact is 사실은 악어는 seems to cry 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While they eat 그들이 먹는 동안에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but this is because 이것은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들의 눈이 are stimulated 수동태네요. stimulate 자극하다죠. 그들의 눈이 자극받기 때문이다. 그 근육이 어디 주변에 around the mouth 입 주변에 그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그러죠. 쉽게 말해서 자, 접속사 있는 부분들이 좀 혹시나 헷갈릴까 봐 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쉽게 말해서 악어가 뭘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악어가 뭘 먹다 보면 입을 움직이는데 그 입에 움직이는 근육 때문에 이 눈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움직인다는 것은 먹는 걸 말하죠. 맞죠? 그래서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죠. 근데 그때 눈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 악어가 뭔가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가 죽은 먹이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울음은, 이 눈물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악어의 눈물이 탄생한 기원이죠. 맞죠? 그래서, 그 악어들의 뭐는 눈물은 are only 오지 그냥 오지 뭐일 뿐 단지 이런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With nothing to do with 자 이거는 체크해 놓읍시다. Nothing to do with 체크해 놓고 이것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었냐면 관계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 했죠. 그래서 뭐뭐와는 관계없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뭐와 관계없는 감정과는 관계가 없는 이렇게 했죠. feeling이랑은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악어의 눈물은 잘못된 관찰에 의해서 자 벌써 정리할게요. What crocodile 맞죠? 자, 이거였죠? 악어의 눈물은 뭐에 의해서? observation에 의해서 생긴 뭡니까? English analogy입니다. 비유예요. 맞죠? 근데 이것이 관찰에 의해서 생긴 English analogy인데 이 관찰에 의해서 이 잘못되어서 어떤 오해가 생겼냐고 했죠? 실제로 감정과 관련된 것이, 자, 다시, 악어의 눈물이 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거예요. 맞죠?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결과를 사실과 다른 이제 잘못된 English analogy가 형성됨.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글은, 이 문단은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면, 뭐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명확하죠. 일단 소재는 영어 analogy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English analogy가 잘못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관찰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영어로 따진다면 the truth, 뭐 예를 들어서 the real truth 땡땡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제목이나 이런 문제에서, 맞죠? 더 false 뭐 크로커다일 her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뭐 real truth 이런 거랑 같이 쓰인다면은 뭐 false는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뭐 observation the this is not the case with 뭐 observation 아니면은 뭐 그 observation과 함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나, 또는 observation is not always righ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관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지금 즉시 그냥 떠오른 대로 막 써서 그런데 사실 진짜로 이런 제목이나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의 뭐 주요제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이 문단에서는 있어요. 양도 적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위에도 적어 놓을게요. 해당 문단은 주제, 요지, 제목 문제로 변형 가능성 높음. 알겠죠? 분명히 적어 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알겠죠? 체크 꼭 해 놓으십시오. 여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Making a beeline also belongs to the group.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만드는 것은 뭐를? beeline. be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어떤 것들을 뭐 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eline이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봅시다. 만드는 것은 beeline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belong. 속해 있습니다. 또한 to the group. 어떤 무리의 동물 표현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 making a beeline 이 말 또한 결국에는 속해 있다는 거죠. 동물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디에? flood observation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합시다. flood 원래 원형 flood죠. flood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뭔가 잘못 또는 결함 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뭐로 쓰였냐면 flood 라고 해서 pp 과거분사로 쓰였죠. 그래서 의미가 수동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의미가 수동이 되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관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해석할 때 b라인 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뭐합니까? 의미합니다. 일직선의 줄을 between two points 두 가지 점 사이에 되어있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진짜 벌선이에요. 그러니까 벌의 선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같이 봅시다. 만약에 이거 좀 뭐 수학에서는 뭐 최단거리라고 하나?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너가 만든다면 B라인, 벌의 선을 어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그렇게 네가 B라인을 만든다면 너는 갑니다. 어딜 향해서? 너의 목적지를 향해서, 맞죠? 뭐 하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목적지로 이 말이죠. 똑바로 ignoring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ing가 붙었지 지금. 근데 쉼표가 앞에 있지 지금. 그리고 뒤에 동사 없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쉼표 나왔지. ing 나왔지. 뒤에 동사 없지. 이것은 공식이라고 했었죠. 무슨 공식? 현재 분사 ing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면서 이렇게 했죠. 맞죠? 무시하면서 뭐를 모든 것을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eline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위에 나왔죠? 요거 벌의 선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 또는 그 장소 아니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곧바로 어느 것도 거치지 않고 다 무시하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일직선 선으로.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최단거리와 같습니다. 최단거리. 그래서 예시로 예시 접속사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너의 어머니는 뭐 한다?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너한테 뭐 하라고? To make 만드는 것을 beeline 벌선을 집으로 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벌선을 만들어라 라는 것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벌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학교 마치고 집으로 어떤 것도 다 무시하고 일직선으로 그대로 와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딴 데 서지 말고 오라는 거지 결국. 그래서 너는 궁금해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벌이 진짜로 날아가는지를 똑바로 어디로? To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 뭐 B 라인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럼 벌은 항상 일직선으로 가냐? 이 말이지. The answer is 대답은 뭐죠? 대답은 보통은 they do not. 그래서 do not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뭘까요? 아까 윗줄에 나왔던 fly straight to where they want to go. 자, 요게 그대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맞죠? 똑같은 표현.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습니다. As you may have observed 해서 현재 완료가 좀 자주 나오네요. 현재 완료 체크해 놓읍시다. 너가 봐왔다시피 그들은 만듭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걸까요? Bees를 말하는 거죠. 벌들을 혹시나 몰라서 체크했습니다. 벌들은 만듭니다. 불규칙적인 트위스트 뭔가 꼬여있는 것을 그리고 turns 자 동사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볼까요? 자 make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라 두 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형의 구조를 만들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그렇다면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turns는 사실 명사예요. 명사. 즉, 무슨 말이냐? 얘랑 얘랑 연결된 거예요. twist and turns.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아놓은 것과 막 뒤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어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벌들은 만듭니다. 불규칙적인 꼬아놓는 것과 뒤집는 것을 그들의 비행에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휙휙 막 바꾼다는 거지 벌들이. 아니 벌을 봤으면 알죠 무슨 말인지. 벌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알 거야. 이렇게 가지 않아. 막 휙휙 막 이렇게 하지 맞지? 그래서 이 벌은 종종 멈춥니다. 근데 자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stop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뭐 하기 멈추었다 멈췄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됩니다. 자 그와 반해서 좀 띄워갈게. stop 다음에 ing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멈췄다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해석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to rest는 to rest만 써줘야만 해석이 원래 의도한 대로 나오겠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들은 종종 멈춥니다. 휴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take 가기 위해서 긴 길을 주변에 되죠. It is only 그것은 오직 자 요거 체크를 좀 해둡시다. 요거 해석할 때 해석 잘 안 되는 구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좀 밑에다 적을게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구문을 많이 써요. It is only when 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은 오직 주어가 동사 했을 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을 때 보면은 그것은 오직 그 벌들이 돌아왔을 때이다 집에 뭐와 함께 with the road 짐과 함께 꿀에 그러니까 막 꿀을 막 가져온 거야. 그때이다 하는 거죠. 뭐 하는? 자 항상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다?
It is only when 주어 동사 하고 나서 뭐 나옵니까? 대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해석도 이어지겠죠? 그것은 오직 누가 뭐뭐 했을 때이다. 뭐가? 누가 뭐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오직 누가 뭐뭐 했을 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밥을 먹었을 때다. 내가 운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밥 먹었을 때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직 내가 밥을 먹었을 때이다.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오직 벌이 돌아왔을 때이다. 집에 어떤 꿀더미와 함께 뭐하는? 그 벌들이 만드는 일직선의 줄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들은 B라인을 만들죠. B라인이 뭔데? Straight line 아닌가? 맞지? 언제 만든다고 이거를? 꿀을 많이 들고 있을 많이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만 하죠. 그러니까 이때만 일직선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겁잖아. 힘들잖아. 꿀을 겁나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게 무거워서 힘들고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간다는 거죠. In the case, 그 경우에 벌의 오직 부분만 진실을 came to represent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represent 나타내는 것으로 the whole 대 전체를 되죠. 쉽게 말해서 뭐다? 일부분만 사실이더라 이 말이죠. 일부분만. 아 뭐 일직선으로 안 나는 건 아니니까. 나이긴 나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나는 건 아니고 뭔가 꿀을 많이 확보를 해서 들고 집에 가는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일부만 사실이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Even though many people know 해서 계속 갈게요. 비록 이란 뜻이죠. 이거 비록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알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대시 나왔는데 얘는 명사절 접속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기 때문에 여기에 아 우리 대절의 앞에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that 앞에는 명사가 없으니 이것은 무슨 접속사다? 명사절 접속사다. 됐고. 자, 사람들이 뭐 알기 때문에 알지라도 이러한 뭐가 비유들이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과학에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라도 이 표현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어에서. 맞죠? 사실 부분적으로 due to 자, 요거는 체크해 놓을게요. due to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due to these expressions 라고 한다면 이 표현들 때문에 라고 되겠죠. 맞죠? 이 표현들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들 때문에 몇몇 뭐는 사람들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뭐를? 믿음을. 자, 이 믿음이 뭔지를 꾸며주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죠. 맞죠? 대절이죠. 이 믿음이 뭐냐면 크로커다일 이 악어들이 운다는 그리고 벌들이 뭐 한다는 난다는 똑바로 그 목적지까지였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계속 아직까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맞죠?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밑에서 보면 때때로 맞죠? 때때로 the meaning에서 그 의미는 주어가 여기 아니죠? 그 의미는 비유에 명백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비유가 명백하게 이것 때문에 이 비유가 생겼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What comes to mind에서 자 여기까지가 잘 보세요. What절이 왔으면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phrase 어쩌쩌쩌쩌 있는데 무엇이 옵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라는 표현이죠. 맞죠? 무슨 생각이 드니 이 말이죠. 네가 들을 때 그 문장
문구 white elephant 흰색 코끼리나 검은색 양이라는 걸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떠봤을 때 흰색 코끼리나 검은색 양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관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자, 쉼표 찍고 여기 ing가 나왔죠.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경우인데요. 그 쏙 들어간 경우 안에 동사 없죠. 즉 이 hearing은 뭘 말하는 거니? 분사죠. 그렇죠? 현재 분사 ing를 말하는 것이죠. 들으면서 이러한 문구들을 처음으로 맞지? 이 사람들은 cannot correctly guess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뭔지 몰라.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니까. 그 표현 흰색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comes 왔습니다. 타일랜드에서 오래전에 타일랜드에서 흰색 코끼리가 매우 rare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whenever one was found에서 여기서 one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흰색 코끼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흰색 코끼리 한 마리가 whenever를 뭐뭐 할 때마다니까 흰색 코끼리 한 마리가 발견이 될 때마다 저 맞죠? 발견이 될 때마다 It was given to the king 그 코끼리는 주어졌습니다. 맞죠? 앞에도 수동태 뒤에도 수동태 알아놓으십시오. 그 코끼리는 주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왕한테. 그러니까 매우 드물었으니까 발견될 때 발견될 때마다 왕한테 갔다는 거지. 그 코끼리가 그 왕은 주었습니다. 그 코끼리를 as a royal gift 어떤 왕실의 선물로서 누군가에게 됐죠. 자, 그 누군가를 꾸며주는 대절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뭐냐면 he did not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 자,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좋아하지 않는 왜냐하면 자, since 여기서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동물은 뭐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물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a fortune 많은 돈을 to take care of 돌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묶음이겠죠. 쉽게 말해서 흰색 코끼리 돌보는데 식비랑 뭐 감당해야 될 비용이 겁나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게 한 흰색 코끼리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선물을 준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봐봐 왕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한 선물을. 하지만 그것은 그 흰색 코끼리를 말하는 거죠. 맞죠? 흰색 코끼리는 재정적으로 루인 파괴했어요. 그것의 소유자를. 왜냐면 얘 먹이를 줄라니까 막 또 식비가 장난이 아니야. 맞죠? 게다가 It was a serious crime.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가짜 주어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없죠. 그것은 was a serious crime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여기 뒤에가 뭡니까? 진짜 주어죠. 뭐하는 것이 mistreat 되게 잘못 대우해주는 것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뭔가 홀대하는 것이 선물을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왕이 준 선물을 감히 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주어입니다. 주어이자 동명사겠네요. 타는 것은 그 코끼리를 was not allowed 해서 동사이자 수동태네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코끼리는 거의 뭐하다? useless 쓸모없습니다. 아니 코끼리를 못타 타지도 못해 밥만 먹여야 돼. 그래서 그 표현은 어떻게 되었던? introduced 소개되었던 언제? 영국의 18세기에 이 용어는 뭐했다? turned out 밝혀졌습니다. 유용한 것으로 for describing 묘사하는 것을 위해서 동명사네요. 묘사하는 것을 위해서 costly 비싸지만 쓸모없는 대중적인 공공 빌딩의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 건물 중에서
비용만 겁나 비싸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지. 오늘날 그 코끼리, 흰색 코끼리라는 단어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refer, 언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을 꾸며주기 위한 대절이 나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뭐냐면 might be costly, 비싼, 그리고 쓸모없는 누군가에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한글에도 있죠. 게르, 맞죠? 닭의 벼슬인데, 닭 벼슬은 먹지도 못해. 아니, 먹을 수는 있겠지, 그래. 근데 먹어도 맛이 없지. 안 먹어. 어디 쓸데도 없어. 장식도 못해. 그러니까 닭 벼슬. 근데 또 없으면 또 그렇고,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쭉 내려갈게요. 마지막 페이지니까. 마지막 페이지 보면 블랙쉽인데, 블랙쉽에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검은 양이죠. 이 검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 그 엘리펀트랑 같이 흰색 코끼리랑 같이 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검은색 양은 또한 의미합니다. 어떤 뭔가 문제를, 그 소유자에 대해서. 그 표현은 is from,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영국의 역사로부터 양을 기르는 것을. 오래전에 이 검은색 우 양털은 뭐였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하는 것이? 염색하는 것이. 자, 이거 가죽어죠? 맞죠? 그러니까 검은색 양털은 쓸모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가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것이. 그래서 검은색 양이 태어날 때 그 소유자는 뭐였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뭐로써? 에이, 재수 없다. 하면서. 운이 안 좋은 거. 근데 오늘날 그 표현, 검은색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합니다. 되게 이상하지만 인기 없는 구성원을 가족의 또는 구성원의. 이거 마치 약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뭔가 뼈 아픈 손가락이야. 맞지? 블랙쉽이라는 것은. 아마도 왜냐하면 그 유명하지 않은 검은색 양이 stood out, 서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그룹들 속에서 흰색 양들을. 맞지? 아, 맞잖아. 이게 좀 안 어울리니까, 못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 흥미로운 표현들은 are only a few examples. 오직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영국 표현, 영어 표현들의. 자, 여기서 having to do with는, 자, 주어동사 다 나왔는데, 일단은 원형을 좀 알기 전에 요거부터 체크할게요. 일단 현재 분사죠. ing. 게다가, 원래 원형을 생각해보면, have to do with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관계가 있는 동물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당연히 얘는 뭘 꾸며줄고 앞에 있는 표현이죠. 맞죠? 체크하시고 watch 뭐 해라, 봐라, 뭐를 for others 다른 사람들 as you learn 네가 배울 때 더욱더 많은 English를 돼 있죠. 봐라 이거죠. 그리고 뭐 해라, 호기심을 가져라 그것들에 대해서. 자, 여기서 그것들은 당연히 English expressions를 말하는 거죠. 다음, 아니, 영어 표현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뭐 해라? 찾아 봐라. 그들의 뿌리를. 자, 이건 뿌리는 뭐냐면 기원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되는지 기원을 봐라. 그러면 it is a fun way. 그것은 재미있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it 당연히 가주어입니다. 그것은 재미있는 방식이다. 뭐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언어를. 자, 여기까지 간대. 뭐 알다시피 각각 이 글에서의 핵심 소재는 맞죠? 여기서 이과의 핵심 이행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English expressions예요. 근데 뭐와 관련된? 그러니까 based on related 할게. 뭐와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맞죠? 이게 핵심 소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뭔가 관찰과 맞지 않는 또는 사실과 맞지 않는 영어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해갑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뭐 방금 오늘 한 거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뭐 B 라인도 있었죠. 실제로 벌은 일자로 가지 않는데 또는 뭐 악어의 눈물도 있었고 지금 방금 본 뭐도 있었어요. 우리가 요 위에 나왔던 거였죠. 위에 뭐 black sheep 또는 뭐 white elephant. 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야, 자 이건 좀 알아둬야 돼요. 사실과 다른 영어 표현들, 동물 영어 표현들은 뭐 B 라인 악어의 눈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좀 다른 거야. 블랙 십이랑 화이트 엘리펀트는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힘든 동물 영어 표현들 땡땡 이렇게. 자, 요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왜냐면은 이거는 각각의 부분에 맞춰서 뭐가 주요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 체크 권한을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2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